지난 25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우리 독자 기술이었는데요. 대통령과 정치권 온 국민이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.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? 우선 그 2021년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그 누리호를 1차 발사하였는데요. 불과 이제 2년 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발사체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탑재 위성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궤도에 안착시키고 그리고 지상과의 그 교신까지 성공하는 기술을 확보한 것은 세계에서 이제 일곱 번째로 이제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그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개발을 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마련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. 또 앞으로 우리가 그 우주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첨단 우주 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국내의 법률과 제도 등에 대해서 보다 냉정하게 재평가해서 전략과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. 네. 외신들도 한국의 누리호 발사에 성공에 또 주목하고 있는데요. 특히 자체 기술로 개발한 실용급 위성. 그야말로 말씀하셨듯이 핵심 기술을 지금 성공시킨 건데 향후 우주 산업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이번 발사 성공 자체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성과로 저는 꼽고 싶고요. 앞으로 2027년까지 네 차례의 그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발사체 성능 고도화, 그 다음에 발사 신뢰성 향상, 그 다음에 엔진 재활용 기술 등 좀 그 도전적인 과제들을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.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그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미 그 우주 그 산업 분야가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 분야로 지금 분화되어서 이제 그 관련 분야에 대한 이제 그 연구와 그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도 그 이제 비록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그 우주 그 개발 분야에 진입하고 있지만 뉴 스페이스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 민간 그 우주선을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우리가 지금 항공우주연구원, 항우연이 있는데 이번 3차 발사 성공으로 윤석열 정부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회에 제출한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, 이것도 지금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습니다. 우주 개발을 위해서 관련 법률과 제도를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그 과학계에서도 이제 우주청 설립을 위한 다양한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그 우주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. 네. 다른 분야의 산업과는 달리 그 선발 및 그 후발 주자 간 그 기술 격차가 매우 크고 또 이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기술 통제에 대한 그 관심이 매우 높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국가 간 그 기술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글로벌 차원에서 이 그 우주 분야 이제 그 진입 개발을 위한 그 스탠다드라든지 규범 자체가 아직 그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 우주청 설립 등에 관한 이제 법률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정치적 접근보다는 실리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. 그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우주 산업 생태계라는 좀 간행적인 그러한 그 정책적 그 접근법을 과감히 탈피해서 그 성과를 그 도출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정책적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. 네,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북한이 지금 군 첩보 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. 어제 북한이 우주 강국의 꿈은 이루어진다, 우주 개발 의지를 강조했는데요.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? 최근 그 북한에서도 그 군사정찰 위성 1호기 그 제작이 완성되었다고 공언하였지만 이제 발사 자체는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쵸. 이번 우리 그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에서 이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 우리나라와 그 기술력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검증된 기술력과 비교하는 데 따른 그런 정치적 군사적 부담감을 전혀 부담감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
지난 북한 그 2012년, 201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위성을 발사했는데요. 현재 그 위성이 그 궤도 안에는 존재하지만 그 지상 시스템하고 전혀 교신이 그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. 네.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발사 역시도 그 본인들이 그 첨단 우주 그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뭐 대내적 선전용으로 활용할 것이고 오히려 본인들의 그 발사체 기술의 그 안전성과 그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